기분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여기 있던 기억을 지웠어갖고. 군대 다시 가기 조영욱 후배되기. 조영욱 후배되기. 가차 없죠 그거는. 군대를 어떻게 또 가요. 조영욱 선수는 꼰대로 유명한데. 아니 상관없어요. 근데 다시 못 가요 진짜. 진짜 안 돼요. 지금 이제 군복무 하고 있는 선수들 있잖아요. 정현철 선수, 현철 선수, 김주성 선수. 네. 한마디 해주셨네요. 현철이 형이랑 주성이는 9월에 오고 찬이는 12월에 오는 걸로 아는데 한참 남았죠. 여기는 금방인데 저기는 한참 남았죠. 진짜 저는 시간 진짜 안 가거든요. 응원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아유, 응원해봤자 귀에 안 들을 거예요. 응원해주면 놀린다고 생각해요. 근데 2시 경기하면 좋은 것 같아. 바람이 많이 불어갔거든요. 근데 어제 진짜 많이 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오늘은 좀 덜 부네요. 팬들 가실 때 2시 끝나면 일찍 가시잖아요. 또 내일 일하셔야 됩니다. 아, 팬들 오셨는데 인사 한번 하라고. 안녕하세요. 어떤 노래 들으셨어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에 주로 요즘에 항상 듣는 게 그 뒤집어버려라고. 가사가 좋아가지고. 또 평소에 듣는 노래랑 경기장 오기 전에 듣는 노래가 다른가요? 네, 평소에는 조금 그냥 막 발라드나 이런 것도 많이 즐겨 듣는데 경기장 오거나 훈련하기 전에는 조금 더 신나는 노래 위주로 많이 듣습니다. 파이팅! 제가 1번 하고 이제 40대를 올게요. 네. 김천산부 부르축단 공식 지정병원인 김천제일병원 하성원 진료사장님. 여자 커피 한 잔에 여유 아는 풍경 있는 여자. 7번 나상호, 29번 강성진. 김천상무 전사들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팬 여러분, 김천상무의 승리를 위해 클래퍼를 힘차게 흔들어 주십시오. 아까 봤는데 뭘. 수고해. 안녕하세요. 수고해요. 안녕하십니까 드립니다. 경기
김민석 선수일까요? 음악과 함께 클래퍼를 신나게 흔들어 주시면 정답 맞추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프서울 선수 교체가 있었습니다. 29번 강성진 선수가 나오고 17번 김진야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분석해 보고요. 네, 판단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뭐 경기가 끝난 상황에서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먼저 속단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내는 부분들은 그것보다도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뭐 고민해 보고 그 안에서의 어떤 개선점을 가져가는 것이 저희가 제 실패에 대한 상황들을 줄여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